안녕하세요. 송혜진입니다. 잠비나이의 여신 김보미 해금 연주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. 이 해금 연주가가 월드뮤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에너지 또 독특한 세계 이런 거를 자기화해서 보여주는 무대를 몇 번 기다렸습니다. 이번에 김보미 씨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매력을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해금 연주자 김보미입니다. 잠비나이에서 보여주는 음악적인 방향성 여러분들 다 또 알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대중적인 측면도 있는데요. 그와 반대로 제가 조금 음악적으로 좀 궁금함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전통음악에서 또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저의 음악적인 방향성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쿠스틱하고 전통적인 측면에서 소스를 얻는 게 많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입니다. 잠비나이 팬분들이 그리고 또 일반 대중분들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주 활동을 할 때 이 연주자는 잠비나이 색채감과 다르게 또 어떤 색채감을 갖고 있나 또는 어떤 연주를 보여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담이 됩니다. 잠비나이의 음악적인 방향성 안에서 전통음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늘 연습을 하고 어디서 영감을 얻고 그것이 결코 전통음악과 그렇게 괴리를 갖지 않는구나. 얼마든지 그 안에서 소스를 가져올 수 있구나. 그리고 또 전통음악 계속 연주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탐구를 하고 있구나.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곡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요.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연주를 해보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,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12월 4일 늦은 7시 반 금요일이에요. 네, 오디오 가이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